네, 안녕하세요. 만두여시입니다. 오늘도 개봉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개봉기할 제품은 보이시나요? 링케 슬림 접이식 부착 노트북 거치대. 이상하죠? 뭔지 모르겠죠? 뭔지 모르겠죠? 그럼 한번 같이 까볼 수 있도록 할게요. 카라 어딨니? 자, 까서 보면 됩니다. 우선 해당 제품은 링케에서 저에게 무상으로 두 개나 주셨어요. 네, 저보고 쓰라고.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구독자 여러분께 이벤트를 진행을 해서 총 다섯 분께 해당 제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링크에 관련해서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뭔지 좀 되게 심플하죠? 네. 링크 랩탑 스탠드.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이게 어떤 거랑 잘 어울리냐면 바로 제가 지금 리뷰 중인 바이북과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노트북 하단부에 부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각을 노트북 각을 이렇게 쭉 세워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노트북 그 키보드 높낮이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제품을 적용을 하면 괜찮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노트북 같은 경우는 발열이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지면으로부터 약간 이격시키는 것만으로도 그런 발열을 방지하는 효과가 꽤나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어떤 제품인지 같이 부착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회색 있고 깜정색이 있는데 뭐 쓸까? 깜정색. 예, 남자는 깜정, 남자는 블랙. 자, 따로 까는 데가 그냥 까면 되니? 그래, 알았어. 그냥 깔게. 그냥 깔게. 그래서 원래는 얘가 맥북용으로 나온 것 같아요. 맥북 같은 경우는 하판에 발열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가리더라도 뭐 문제가 없어서 그 부분에 딱 적용하기 괜찮은 제품인데, 바이북도 네, 이렇게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적용하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스로엠 탭 있고요. 반대편에는 네, 있어요. 한번 볼게요. 우선 뜯어서. 저도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무받침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너희 이렇게 있고. 이건 어떤 방식이니? 어떻게 써야 되니? 잠깐만요. 당황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랩탑 이렇게 하고 논슬립 여기다가 이제 두개 딱딱 붙이고 여기다 딱딱 붙여갖고 해서 얘를 이 상태에서 모르겠어 뭔지. 자, 그냥 무작정 우선 붙여보면 될 거예요. 우선 각을 잘 잡아서 이쁘게 붙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오케이. 자, 심혈을 기울여서, 3M 테이프를 벗기고, 자. 각을 잘 잡아서. 어차피 이쪽 뭐 딸개를 없으니까 끝단부에 잘 맞춰서 후회하지 않게 잘 붙여줍니다. 붙였어. 그래, 난 아씨 잠깐만. 응? 하하하하. 아하, 이게 조금 이렇게 왼쪽으로 시프트 됐어요. 자, 다시. 후회하지 않게. 이런 거 잘못 붙이면 짜증나니까. 후회하지 않게! 아, 오케이. 오케이, 됐고. 이 앞단에 있는 건 어차피 얘네 둘이, 예, 고정을 해줄 거니까 전안 붙여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세우면 각도가 이렇게
이런 각도. 그래서 보시면 요런 각도 유지해 줍니다. 요런 각도. 자동으로 잡히고 필요할 때딱 열어서 요런 각도. 아이 깜짝이야. 오, 이런 방식이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상에나 이렇게 접혀 있다가 내가 각도가 필요해. 그럼 딱 해서 거치를 하면 이렇게 고정이 되는 타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각도가 괜찮은데? 키보드 각도가 이 일반 그 데스크탑 키보드 이 높이 세운 딱그 정도 각도가 나오고요. 약간 불안해지는 감은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바이브 같은 경우는 하판이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그냥 이런 천 같은 데 올려놓고 쓰면 엄청 금방 뜨거워집니다. 그럴 때이 밑에 하판을 빡 열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최대한 뒤에 붙이세요. 최대한 이걸 뒤에 붙여야지 무게중심이 나름 뒤로 가서 불안감이 좀 덜해질 것 같습니다. 저도 최대한 뒤로 붙였는데 이렇게 뒤로 붙였는데도 약간 뭐이 정도?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괜찮네요. 이거 아이디어 상품인데 이게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유지가 안 된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이렇게 누르고 고정을 해야 되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각도를 줄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만족스럽고 그냥 불필요하면 그냥 이 상태에서 쓰면 되고요. 약간 덜렁덜렁해진다. 약간 덜렁덜렁해지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네요. 이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조금 도톰해지면서 이게 조금 울렁울렁 되긴 하네요. 한번 그래도 제가 쭉 사용을 하면서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는 상당히 괜찮네요. 그래. 네, 아무쪼록 요번에 링케 랩탑 스탠드 한번 같이 개봉기 및 리뷰를 해봤고요. 해당 제품 관련해서 이제 링크에서 또 여러분 다섯 분께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벤트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제가 우선 이 이벤트 응모하는 방법을 제 코멘트, 본문에다가 작성을 해놓겠습니다. 그 양식대로 댓글을 잘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해당 제품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무쪼록, 좋은,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여하셔서 당첨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해당 제품 관련해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네,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기 이상 만디하셨습니다. 그럼 뿅!